12월 N을 이렇게 잘... 아니 그 12... 내가... 그래서 최동환입니다. 안녕하세요, 임창규입니다. 저 심리학과 쪽을 나와도 될 만한 고민 상담가고요. 야구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은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항상 쾌활하고 좀 밝은 이미지고 항상 그러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이제 동생으로서도 좀 보고 배울 점인 것 같고. 좋아? 괜찮아? 동원이 형도 고민이 좀 많죠. 동생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는데 조금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에요. 조금만 줄였으면 좋겠어요. Little bit. 항상 네 고민만 얘기하잖아. 그러니까. 고민 별로 없어. 진짜? 응. 우리 생각이 좀 많은데. 생각은 많지. 좀만 진지했으면? 너무 깜짝돼요. 또 깜짝되네. 좀 정도 없고 좀 냉정한 뭐 그런 이미지로 봤는데 그런 이미지였는데 좀 생각보다 정도 많고 좀 생각도 많고 그런 게 좀 우여였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좀 그냥 너무 그래서 조금 좀 해퍼요, 정이.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한 대 맞았잖아. 그러니까. 그래서 삐져갖고 한 3일 동안 얘기 안 했어요. 진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. 찾아볼 수가 없고. 가짜예요. 일단 뭐 지금 갖고 있는 거나 좀 잘... 작년보다 더 제가 원하는 곳에 던질 수 있게 이제 노력을 해야죠. 저도 뭐 그냥 갖고 있는 거나 일단 좀 잘하는 게 목표고요. 일단은 그 전에 있던 좀 배짱이나 좀 더 키워서 좀 더 과감하게 좀 하는 생각만 갖고 있어요. 다치지 말고 목표화했던 두 자리 승수 올리기를 원할게. 창규야. 네, 형. 네, 형. 좀 좋은 공 더 던지고 안 아파서 올해는 같이 끝까지 뭐 어느 자리든 해서 뭐 가을 야구도 같이 하고 한쪽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그거 안 아프고 진지해요, 지금. 아니, 진짜 거짓말이에요. 아니요. 연락 한 통 왔어요. 아니요. 내려가면은 하여튼 12월에 맨날 연락 언제? 왔어. 12월에 맨날 연락했잖아. 아니, 그 내가 엔트리 8월 달에 빠졌는데 12월에 연락해? 츤데레잖아요. 아무튼 올해는 아프지 말고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곧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2017 잠실 스타디움 Let's get it on. 뿌잉 뿌잉 뿌잉. 우리 곧 봐요.